저는 요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피부를 떠올릴 때 깐달걀 같은 피부라고 표현할 만큼 그 반들반들한 광, 그 광을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는 피부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깐달걀이 된다는 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이런 걸 다 써봐도 광도 안 나고 가릴수록 오히려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게 바로 요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철 관리가 여드름 관리보다 더 쉽습니다. 아직까지 요철이 있는 이유는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보습을 엉망으로 해줬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루틴대로 하시면 깐달걀 피부 될 수 있으실 거예요. 깐달걀 피부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각질 제거, 그리고 수분 공급, 피부 장벽, 이렇게 세 가지로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효소 파우더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를 해줄 건데 효소 파우더는 그냥 세안을 할 때 사용하시게 되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따뜻한 온도랑 수증기랑 같이 만나야지만 효소 활동이 더 잘 돼서 샤워를 하면서 세안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1분이 지나면 고민 부위를 조금씩 더 문질러주면서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샤워를 하면서 어떻게 세안을 해주고 스킨케어를 해주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또 샤워를 하면서 영상을 또 하나 찍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영상을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이제 수분을 듬뿍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세안 후 물기를 닦고 1분 내로 스킨케어를 시작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씻기 전에 그날 바를 기초 하나 정도는 미리 화장실에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히알루론산 팩을 해줄 건데 저분자 히알루론산, 고분자 히알루론산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줄 거예요. 저분자 히알루론산 원액을 이렇게 솜에다가 충분하게 뿌려준 다음에 얼굴에 올려주겠습니다. 올리자마자 이렇게 싹 흡수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주시고 누워 계셔도 되지만 앉아 있게 되거나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실리콘 마스크 이런 거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밀착도 잘 되면서 피부 흡수율도 높이고 활동하기에도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5분 정도 방치해 두시고 떼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고분자 히알루론산으로 수분 폭탄팩을 해줄 거예요. 방법은 평소에 쓰는 수분크림을 손에다가 이렇게 듬뿍 짜주시고 고분자 히알루론산도 3:1 비율로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얘네를 섞어서 얼굴에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듬뿍 올려주세요. 그 뒤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번 더 모델링팩으로 밀폐시켜서 흡수시켜줄게요. 얼굴에 열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씩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도 얼굴에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모델링팩이 이전에 발라줬던 것 흡수시켜주는 역할도 정말 잘하지만 얼굴에 열감도 내려주고 피지 흡착도 잘하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앞에 가장 다 귀찮다 라고 하시면 모델링 팩이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두 컵을 퍼서 고무볼에다 올려주시고 70ml 정도 정수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수돗물 넣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정수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수로 사용해 주셔야 빨리 굳지 않고 끝까지 잘 바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거트 질감처럼 뻑뻑해졌다면 얼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부분을 얇게 발라주시면 나중에 떼낼 때 찢어지기 때문에 끝부분은 가능한 최대한 두껍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15분 정도 방치해주시고 남은 잔여물들은 해면이나 닥터로 닦아내신 뒤에 피부 장벽 크림을 소량으로 짜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루틴은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굳이 왜 저분자 히알루론산,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다르게 쓰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가 해주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피부 속에 들어가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입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도 굉장히 좋지만 안에 발라줬었던 피부 표면에 보습막을 하나 탁 쳐주고 장벽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준 루틴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으로 속에 수분을 채워주고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게 고분자 히알루론산으로 겉에 수분막을 치고 모델링팩으로 딱 밀폐시켜서 흡수시켜준 거죠. 건조한 피부에 각질이 껴가지고 생기는 게 바로 요철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루틴을 1주에서 한 2주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요철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철은 하루 만에 딱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이 루틴이 요철뿐 아니라 좁쌀, 여드름, 속건조까지 같이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드름 피부라도 고민 없이 잘 맞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은 드디어 샤워 루틴을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 구독해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